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 인터뷰를 조금 하나 하려고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 우리 모교에서 그 졸업생들 몇몇 졸업생분들한테 카드를 돌리고 이 카드에 질문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의 답을 해서 드리면 이제 졸업생분들이, 그러니까 요번에 5학년 졸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볼수 있는 어떤 이런 이벤트들을 지금 졸업위원회에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떻게 제가 감사하게 이메일을 받아서 그 각각의 이제 섹션, 카드에 이제 글을 적어 놓고 이것도 같이 비디오로 만들어서 좀 공유를 하자. 어차피 요즘 뭐 글도 쓰지만 비디오도 중요한 매체이긴 하니까. 그래서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번, 이름,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어떤 회사명, 부서, 연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네, 저는 99학번 이남주라고 하고요. 지금은 그 S3라는 미국의 GIS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어떤 데이터, 디자인 툴, 그 다음에 2D, 3D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 알고리즘 같은 걸 개발을 하고,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을 분석하고 어떤 의미 있는 결정 프로세스를 만드는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드리면 저는 이제 이남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99학번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현재 미국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스페셜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문과와 이과의 어떤 그런 조합처럼 디자인과 코딩 이두 개를 융합하는 이제 영역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라는 어떤 디자인 재료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연구하고 개발하고 가르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저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어떤 컴퓨터와 데이터 이런 재료들과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속된 회사의 소개와 함께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여쭤주셨는데, 우선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회사에서 제가 이제 밥 벌어먹고 사는 이제 일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S 데이터. GIS라고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 빅데이터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정보, 그러니까 지역, 위치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도시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스케일에서 이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인문학적 혹은 뭐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소프트웨어 기술과 하드웨어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데이터들을 쉽게 액세스할 수 있고 모을 수 있고 이러한 스케일에서 이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고 어떤 그런 관련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이제 시각화라든지 2D, 어차피 디자인이라든지 결국 데이터들도 공간상에 놓고서 프로세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D, 3D에 관련된 어떤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한, 네. 그러니까 디자인을 위한 데이터와 함께 그러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전 학부 다닐 때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NJ 스튜디오라고 제가 이제 지금은 공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공격적으로 해왔던 건데 어쨌든 지금은 다른 스타일의 포지션을 잡고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데이터, AI 그리고 컴퓨테이션을 활용한 디자인 방법론, 솔루션 컨설팅 혹은 이제 디자인 알고리즘 같은 것들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제 NJ 스튜디오 라는 저희 개인 어떤 스튜디오가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세 번째로는 그 NJ 채널이라고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 있는데, 코드 포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디자이너 분들이 좀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의 어떤 그 데이터라는 큰 재료들,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냐, 어떤 도구를 쓰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지식과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강의 워크샵 자료도 있고 렉처 시리즈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교육하고, 약간 디자인과 코딩, 디자인과 데이터 이러한 것들이 좀 약간 생소하긴 한데 그런 신진의 어떤
생소하기도 하고 많은 자료가 없지만 어쨌든 제가 저희 어떤 경험과 공부했던 저희 경험과 어떤 앞으로는 그 요구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제가 좀 선배로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관점. 특별히 저도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몸담고 있는 영역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역들을 조금 더 빨리 올수 있게끔 어떤 지식,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와 취업 결정을 하게 된 이유와 계기가 무엇이냐?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디자인 전공을 했고요. 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를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사실 공업고등학교에서 건축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서,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했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석사를 밟았는데, 그때도 건축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하면서 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저만 할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위치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할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디자이너로서 어떤 이런 기술들과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 기술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디자인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디자인 아는 사람들이 이걸 또잘 아냐? 알 수는 있겠지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시장의 수요와 그 시장에서 요구된 그 엔지니어링 난이도에 비춰보면은, 아직까지는 약간 유학인 것은 사실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두 부분을 브릿지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산업에 좀 데디케이션을 좀 유의미하게 할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저도 전략적으로 뭐 학부 다닐 때도 관심사도 그러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키워와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좀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앞으로 데이터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어떤 산업이든 간에 데이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모든 부분들은 데이터라는 것이 사실 들어가 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로 표성이 되죠. 뭐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머신러닝,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냐, 어떻게 프로세스하냐, 어떻게 적용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디자인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 고민 안할수 없겠죠. 저가 이제 주로 하는 고민들이 이제 그런 고민들이고, 약간 건축 울타리 밖에서 사실 유의미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들을 좀더 임팩트 있게 가져와서 건축이라는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산업을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저는 약간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어 왔어서, 앞으로의 어떤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의 디자이너 역할들은 무엇이냐? 예, 이런 새로운 가능성들. 디자이너가 사실 데이터라는 걸 어떻게, 이 재료를 어떻게 이해를 해서 디자인에 적용해야 되냐? 어떤 도구가 필요하냐? 왜 해야 되냐? 이걸 했을 때 오는 기회들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궁금했고, 그 부분에서 제가 유의미하게 산업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분야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은 무엇이냐? 또 만족도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만족도는 이건 워낙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어차피 이거 뭐 우리 회사 사람들이 볼건 아니고 한국말로 해서 어차피 못 알아들 거긴 한데, 이게 저는 만족도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회사 일을 사실 일로 생각하기보다도, 그러니까 흥미롭고 어떤 재미있는 문제풀이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이너로서 내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 엔지니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있고 어떤 프로블럼들이 있어. 그럼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매번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문제지만 이것들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쓸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그쪽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매 순간이 사실 되게 재밌고 가슴이 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어떤 회사를 가든지 간에 그런 회사는 없죠. 여러분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회사 다닐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고, 내가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과도 회사가 원하는 게 다르고, 사실 회사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집단이고 학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사장인 그런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 일을 잘 수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내가 회사 롤 모델을 명확하게 수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회사와 나의 어떤 딜을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사회초년생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의 만족도와 워라벨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MZ세대 젊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따진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장이 돼서 사람을 뽑는다고 친다면 그런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돌아가고 일하는 건 세상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하면 갖다 쓰고 능력 있으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쨌든 회사에 최대한 그 맞춰서 내 롤모델을 잘 이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나의 자아 실현과 어떤 회사의 어떤 목표 그 얼라인이 되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저처럼 약간 뭐랄까요, 내가 개인 작업하고 공부도 하면서 회사 일도 도움이 되고, 저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만 이제 처음 들어와서도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회사도 저희 관심사에 맞춰주고 저도 제 관심사를 회사에 맞추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어떻게 보면 미국 회사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미국의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포지션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 개인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는 이제 머리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문 작업 같은 경우는 막 한 달이 걸려서 문제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는데 쏟기도 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은 어쩔 때는 뭐 몇 시간 만에 그 문제까지 풀어낼 수도 있고요. 이 정도로 정신 노동이 심한 영역인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일 외에 또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글을 쓰거나 뭐 강의를 찍거나 뭐 솔루션 같은 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회사 일이랑 좀 얼라인이 맞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만족도가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졸업 설계할 때 주제와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 뭐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몇 가지 키워드를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잘하고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과거 나의 작품들 대충 5년째 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내가 설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나오고 설계를 한다면 어느 쪽을 좀 잘하고 어떤 스타일인지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포함할 수 있는, 좀 드러낼 수 있는 주제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약간 프로세스 드리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들을 좀 차용을 해가지고 주제와 상관없이 어쨌든 나의 졸업 포트폴리오면은 이게 평생을 따라와요. 예, 물론 안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졸업식 때 내가 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이런 것들은 항상 어떤 하나의 이제 인생의 마일스톤으로서 갖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졸업설계가 나를 표현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서 취직도 하고 뭐 진학을 하거나 여러 단계에 쓰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때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결국 저는 이 경쟁력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쟁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비교 우위 남들보다 하나 더 잘하는 거는 앞으로의 시대에서의 경쟁력이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나니까 나만 나여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무기화하여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건축 5년제 프로그램을 다녔어. 근데 아웃풋은 다 다르겠죠. 그 미래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타고 남아서 마지막 졸업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과연 나는 누군가? 이 작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다름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경쟁력으로 끌어당겨서 투영을 하면서 그 관점으로 졸업 설계 어떤 그 토픽을 정하고 설계를 해 나가면 이게 단순하게 이제 졸업 설계를 하고 전시를 하는 것뿐만 떠나서 내가 누군지 알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감도 잡을 수 있고 저는 그랬거든요.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아프고 커리가 꼬일 때마다 과거에 했던 것들 한 번씩 압축을 해가지고 보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그동안 내가 잊고 지낸 나를 본다던가 내가 까먹고 있었던 나의 장점을 발견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전략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학부 5년 동안 어느 부분에 내가 심장이 뛰었고 어느 부분을 잘할 수 있고 그런 흥미를 느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서머리하는 차원으로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포트폴리오 준비 팁이 있을까요? 또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되셨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건축 디자이너로서 포트폴리오는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이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야. 저도 지금 제가 학부를 졸업한 지 거의 10년이 훌쩍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학부 졸업한 지 15년, 16년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제 포트폴리오가 다 있거든요. 뭐웹 버전으로도 있고, PDF 버전으로도 있고, 웹사이트로도 있고, 되게 다양한 버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파일을 열면은 레이어가 다 살아있어. 글도 다 살아있고, 텍스트로 다 긁을 수도 있고, 계속 리바이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셔가지고, 정신없이 1, 2, 3, 4학년, 5학년 수업 듣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제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로서, 특별히 건축 디자이너로서 이제 5년이라는 이제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트폴리오는 사실 삶의 부분이고, 디자이너들에게 준비 기간 같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취직, 졸업 등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필요할 때, 항상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방문하거든요. 방문해서 업데이트하고, 이제 과거 작업으로 하여금 이제 뭐 미래의 방향과 아이디어 같은 것도 이제 얻고, 슬럼프도 극복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포트폴리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후배님들. 그리고 이제 준비 팁 같은 경우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뭐 많이. 많이 봐라, 많이 만들어 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이 지금 답변에 제 결이 그러하듯이, 막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고, 뭐잘된 어떤 유행 타고, 이건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됐대, 어느 회사 취직했대, 뭐 도움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나를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가끔 졸업하신 후배님들 보면은,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 직장으로 자꾸 나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할 경우에는 그렇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브랜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돼야 돼요. 예. 학교 뒤에 숨고 회사 뒤에 숨고 그러면은 이제 정말 디자이너로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캐릭터를 만들지 않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지 않는다면 디자이너란 삶이 사실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재미있고 심장이 뛰고 나만의 어떤 그 디자인의 어떤 커리어 팟을 만들어 나간다. 이 말인즉슨 나의 아이덴티티를 잡는다는 거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내가 계속 매니지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라는 캐릭터가 있으면 마치 예전에 그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이 있는 것처럼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그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 우르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나를 잘 표현하고 나의 강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형식과 내용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게 원래 한 수저에 이제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이제 학부를 졸업하시면서 졸업 작품을 하는 찰나에 그런 훈련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매 달마다 리비짓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건가? 나도 날잘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포트폴리오를 항상 바라보고 그런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뤄내자. 처음에 이제 힘들 수 있는데 한번 그 틀이 잡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이걸 좀더 잘해요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전혀 다른 어떤 하나의 캐릭터. 저도 뭐 시간이 짧아서 다른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도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저도 디자이너 출신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점프를 딱한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저희 캐릭터들을 디자인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더군다나 제가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그 미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면 엄청 똑똑하고 정말 살아남기 힘든 직업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디자이너로서, 엔지니어로서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했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포트폴리오 전략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고, 그 분야의 어떤 독보적인 존재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그 그림을 그리고 계속 이제 다림박질 해 나가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하세요. 예.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뭐 많은 노력이 들여야 하는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공부하면서 에너지를 누적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기간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입니다. 디자이너들한테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삶.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 해당 분야로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일단 저는 미국에서 이제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취직도 한 케이스여 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예를 들면 뭐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디자인도 했죠. 포트폴리오가 또 디자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들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3D, 2D 알고리즘, 뭐 영상 작업 같은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어도 공부를 해야겠죠. 영어 뭐 전시 작업 같은 것도 하고 또 뭐 연구 개발 워크샵 같은 것들, 세미나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공부하고 일해야 되니까 뭐 토플, GRE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했고, 또 아무래도 전통적인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저는 약간 데이터라는 테크놀로지라는 것들을 같이 이제 디자인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능력뿐만 아니라 최신의 기술들, 트렌드 같은 것들도 이해해야 되는 만큼 되게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었죠. 예. 이런 부분들 중에서 나는 이거를 준비를 했고 저거를 준비를 했고 여러분도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거보다도 약간 질문을 바꿔서, 어차피 이거는 질문을 잘 던지면 그 뒤에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살짝 틀면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목표와 이유를 명확하게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면 그게 필요한 부분들은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동일한 20대들 다 겪었고 동일하게 뭐 재수 뭐 1년 2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20대 때 1년 2년은 뭐 커 보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냥 한 스텝 차이거든요. 결국에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고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나의 것을 만들어 나가고 집중력 있게 준비를 하는 건데, 내가 무엇을 하고 왜 하고 싶은지 명확하면 거기에 딸려있는 것들을 쟤는 이미 취직을 했고 쟤는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인생은 정말 사용지마입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다 내가 필요에 맞춰서 실력이 발휘되고 꽃이 피우는 그런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쟤는 이렇게 많이 준비했네 이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자라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루하루 투자를 해 나가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만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필요되는 부분들을, 필요되는 스펙들, 이 질문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맞는 이제 직업이나 뭐 회사 같은 것들, 포지션 같은 것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회사가 오퍼해주는 자리들과 온라인이 잘 맞으면은 시간을 더 압축해서 더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꿈을 꾸시고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작은 성취들을 막 하세요. 작은 성취들을 만들다 보면은 그 작은 성취라고 하는 건 작은 어떤 스펙 준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막 하다 보면은 방향성이 나옵니다. 예. 방향성이 나오고 이 작은 성취를 하는 훈련들,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20대 초반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이랑 비교하지 말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뭐 좋은 데 갔대, 좋은 회사 갔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꽃 피우고 바로 이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스트맨 스탠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고 현실적 목표를 잡고 작은 성취들을 경험해봐야지 큰 성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 미래에 큰 파도들이 왔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경험을 하고 앞으로의 시대는 남들보다 하나 더 해야 되는, 하나 더 암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것들을 빠르게 판단하고 학습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학습 커브라고 그러거든요. 그 러닝 커브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좀 더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해서 말씀드리면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빠르게 서치를 해가지고 빠른 솔루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 과거에 그냥 책 많이 암기하고 시험 문제 하나 더 맞추고 이런 능력들은 앞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시면서
이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질문 자체가 해당 분야로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냐라고 했지만,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너무 길어지고, 여러분들한테, 졸업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학년 때 가장 잘했다 혹은 이제 후회하는 일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저는 이제 4년제, 한국에서의 4년제 마지막 학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공학번부터 이제 선택지가 있었어. 야, 너 5년제 졸업할래? 4년제 졸업할래?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저도 일단 너무 오래전 이야기고, 정신도 없어서 이렇게 뭘 잘했다, 뭘 후회했다를 고민을 해서 떠올리려고 했는데 떠올리려지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때 제 스타일을 고려해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뭔가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를 생각하기보다 일단 졸업을 했고 내가 주어진 상황 판단을 굉장히 빠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막 형들한테도 물어보고 교수님이라든지 막 여기저기 직업 그 뭐라고 얘기하죠? 직업 신청서 같은 것도 다 냈고 할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주변을 판단해가지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가장 유의미하게 할수 있는 게 뭔지를 최대한 빨리 찾았겠지. 이거 막 신경 쓰고 이거 할거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찾아가지고 그거부터 하고 뭐 취직을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 해외 취직이 목표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과연 내가 해외 취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최대한 빠르게 캐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유의미한 것들 위주로 계속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예, 시도를 하고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어도 그렇고 저는 이제 공고에서 특별전형으로 과학기술대를 들어간 거여가지고 수능을 안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워낙 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준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되게 힘들게 모든 것들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들 계단으로 바위를 친냐, 안 깨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20대 때 계단으로 바위를 치는 패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랬고 저는 한 10년 쳤거든요. 10년 치니까 깨졌었어요. 예. 왜냐면 저도 해외 취직하고 유학한다고 했을 때10중 8, 9는 다들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씨드를 한번 뿌려봐라. 예. 그런 것들이 안 하면 좀 후회할 것 같아요. 20대 때 돌아가면, 계단으로 바위를 치는 전략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젊은 우리 후배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나와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왜냐면 정규교육 시스템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 왔고, 좋은 과 왔고, 거기서도 이거 하면 좋다고 하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정규화가 돼 있어. 이 직업 들어가면 되고, 이런 회사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 뭘 제일 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똑같이 건축을 하더라도 다 다르다니까요. 그 바라보는 방법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바운드를 좀 넓히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학점을 위해서 수업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 선택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는 자유도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공부들, 하고 싶었던 부분들, 학교 다닐 때는 또 건축, 또 디자인, 그 학교에 있다 보면은 그 풀, 그 선후배, 그 교수님, 그 환경에 있다 보면 듣고 그다 뻔한 거란 말이야. 그 바운더리 밖을 못 나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밖에 나오셨으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삶을 개척하는 사람들도 있네? 여러분들이 기성의 고인물들이 만들어 놓은 그 판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기성에 있는 그 프레임은 절대 그걸 파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거기서 좀그 굴레에서 자유롭게 나와가지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찾고 심장이 뛰는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에 해왔던 그런 것들과 누적을 해가지고 진짜 이제부터가 진짜 학습이다.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위치에서 여러분들한테 저 전문적인 지식도 드릴 수 있고, 이게 어떤 부분의 시작이냐?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매를 다 맞아야지. 공부도 하고, 학교도 졸업 필요하면 해야 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필요에 따라서 진학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학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과거처럼 한 번 배운 지식 갖고 평생 오어먹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상상하고 있다고 친다면 무슨 일을 하도 힘들 거예요. 무슨 일을 하도 취직도 안 될 거고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괜찮아요. 이거 되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 거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공부, 인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코로나라는 거를 빼죠. 예.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아까도 사실 비슷한 질문이었긴 하지만 인생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후회, 내가 미래에 후회할 것들을 제거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미래에 가질 컴플렉스를 제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걸 이랬더라면 그런 후회 때문에 내가 그걸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보면은 일단 해봤잖아. 그걸 통해서 뭔가 알고 경험하고 그 다음 걸 계속 자라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지금 이런 코로나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모두가 다 겪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주식 코인 이런 거 하시죠? 저도 21살 때부터 했거든요. 다 같이 떨어지는 거야. 부동산도 다 같이 오른 거고 다 같이 떨어지는 거고. 물론 좀 더 디테일이 붙으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어쨌든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집중하지 말고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어진 조건을 향해서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나가는 거죠.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한 걸음 나가고 코로나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항상 삶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온실하우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정말 실전이야. 리얼리티야. 예. 정말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 전쟁터가 뭐야? 결국에는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날 죽이거든요. 그런 거와 뭐 같이 이렇게 쎄쎄쎄하고 평화롭고 이런 건 없죠. 이런 건 전쟁이 아니지.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전쟁터에 나왔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하루하루를 누적시켜서 미래의 어떤 나한테 지금의 나를 어떤 식으로 누적시켜서 던지는지가 상당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누적시켜가지고 어떤 환경에 붙들리지 말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내 원하는 목표 이런 것들 내가 어떤 커리어 어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이제 설정을 하고 이것들이 명확하다면은 어떤 코로나라든지 뭐 직장이 힘드네 뭐 IMF네 뭐 이런 큰 대주제가 흔들리는 것들은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냥 매일의 날씨 조건이 다르듯이 그냥 환경이 약간씩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뿐이에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오는 문제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럴 때일수록 더 전투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이마치 뒤쳐져 있는 재능적 흑수죠, 경제적 흑수죠라고 친다면 오히려 이런 환경일 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면 포텐셜이 터집니다. 이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환경이 안 좋을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뭔가 나타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유학을 마치고 해외에서 취직하고 살고 있으니까 뭐 될 놈 될 요즘 말로 그렇게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고시원에서 한 10년 살았거든요. 고시원에서 10년 살았고 유학 준비로만 거의 5년에서 7년 정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유학도 사실 마치고 나서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 부모님한테도 돈을 빌리고 제가 노숙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목표를 정했으면은 돈이 없네? 주변 사람 이게 안 되네? 이런 케이스가 없네? 막 이런 식의 것들로 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정신승리하지 말자는 거지. 그런 식으로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초점을 흐리게 하지 말고 그 목적과 여러분들이 찾은 그 이유 있잖아요. 거기에만 포커스를 하세요. 예,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가령 인턴 뭐 코로나 이런 것들은 그냥 사소한 사건들이야. 그냥 드라마 에피소드가 쭉 감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냥 이벤트일 뿐이에요. 그냥 점 하나의 점이야. 여러분들이 점철에서 인생을 나가는데 여러분들 커리어 팟을 점철에 나가는데 하나의 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벤트야. 그렇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가는 것들은 무소의 뿔처럼 흔들리지 말고 쭉 가시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인사와 함께 졸업을 앞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열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랑스럽습니다. 후배님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보다 사실 더 환경이 녹록지 않고 치열하다고 이제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막 적어도 1학년 2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 저도 학교 이렇게 한국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1학년, 2학년 때부터 다들 막 이렇게 시험 준비하시고 도서관 들어가셔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치열함 속에서 어쨌든 훌륭하게 졸업을 만드셨기 때문에 더 멋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을 이제 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혹은 취직이 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 저도 졸업 후에 진짜 안 풀려가지고 누구보다 더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때 저는 졸업 후에 고시원에 살아가는 고시원 그 비용도 그때 당시 뭐 20만 원 정도 냈는데 전 창문 없는 방에 살았거든요. 거기서도 내가 있어도 되나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남들은 다 취직해서 돈 벌고 이러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더 노력을 했고, 노력하는 방법들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실패를 다뤄내는 방법도 그때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걸음 살짝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것뿐이에요.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인생은 정말 정말 세옹지마의 마라톤입니다. 먼저 앞서가는 것 같지만 시간 돌이켜보면 없어, 안 보여. 저 뒤에 멀어져갖고 안 보여. 혹은 나는 확실히 앞서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되게 뒤쳐져 있고 누군가 더 멀리 가 있고, 이런 것들이 세옹지마처럼 인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목표가 있고, 목표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뤄낼 수 있는, 유연하게 다뤄낼 수, 지혜롭게 다뤄낼 수 있는 그런 정신력과 어떻게 보면 실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20대 때 쌓는 게 앞으로 30대, 40대 인생에서 더 중요하게 이제 실력이 발휘되는 지점이니까, 일단 졸업하신 거 너무 수고하셨고, 주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잘하게끔, 지금 당장 뚜렷하게 빛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목표와 이유가 명확하다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27살, 8살까지 막 영어 공부하고 뭐 해외 취직한다고 막 이랬을 때제 친구들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막 망상을 쫓고 있고, 빨리 제 취직해서 돈 벌어서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집이라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고시원에 처박혀 있냐. 근데 저는 목표가 명확했어요. 정말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이게 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 가슴 벅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주변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상황에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고민해가지고 다른 박질에 나가라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졸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작,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에 서 있는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면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진심을 담아 응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인터뷰 요청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5년 뒤, 10년 뒤 사회에서 다 동료로 만날 건데, 좋은 스토리로, 과정 없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원하시는 부분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만의 색깔과 컬러와 캐릭터를 잘 만들어 나가시고, 이제 동료로서 현업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